안녕하세요. 하나TV입니다. 네, 여기는 괴산 남산 근처예요. 오늘은 탐석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, 오늘 민들레 뜯으러 나왔거든요. 근데 지나가다가 이게 돌밭이 보여서 발이 저절로 이쪽으로 오게 되네요. 이거는 물에 좀 담가 볼게요. 다른 석질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이쪽은 마모가 많이 됐는데 뒤쪽은 마모가 많이 안 됐네요. 이렇게 돌밭을 이렇게 혼자 걸으면 돌소리가 나고 시냇물 소리 나고 새소리 나고 이게 혼자서 명상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가을 나무숲 같네요. 낙엽이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모양이에요. 오름오름. 와.
이쪽은 장마 때 패여 나가서 속에 돌들이 드러난 곳이거든요. 시간을 내서 한번 다시 와야겠어요. 여기 한번 보고 싶어요. 천천히. 아, 이거 마음에 드네요. 이거 호수가 얼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것도 수마가 잘 되어 있고, 차돌이 또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재미있는데, 돌 모양은 예쁘진 않거든요? 근데 이렇게 수마된 모양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물이 얼어가지고 얼음이 나가네요. 요거는 차돌인데 설산 같지 않아요? 이렇게 눈이 온 설산이요? 오늘 탐석한 중에 이 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시냇물이 얼었는데도 춥지는 않았거든요. 햇볕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. 네, 돌을 보다 보니까 한 시간이 넘게 지났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좌쪽, 뜨쪽으로 끌려나간 그쪽에 한번더 와서 보고 싶어요. 그때 또한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